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녹화는 처음이에요. 벌써 이제 4월인데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정말 강력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 보고는 못 베길걸 하는 분을 모셔왔어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떨리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 굉장히 재밌는 녹화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이분도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저의 찐친 절친 유인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긴장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죠? 지금 저는 이제 너무 얼굴을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네. 지금 약간 긴장한 것 같은 낯빛인데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네.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저 조금 이렇게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네네. 정말 이런 자리 너무 한 10년만 아닌가요? 그쵸. 인나 씨가 MC를 맡았던 네. 그 뷰티 프로그램에서 아! 그때 제가 게스트로 나갔던 게 거의 맞아요. 마지막 아닌가. 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서 맞아요. 좀 긴장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예. 정식으로 저희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께 준비하신 인사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팔레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인나입니다. 이야! 이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뭐라고? 유인나라고 합니다. 오늘 잘해 줄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좀 여기 사실 이게 점점 이야기를 뒤로 진행하면서 쓱 이제 물꼬를 트는 건데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빨리 예. 오늘 왜 나오신 건가요? 아 오늘 네. 오늘 아주 한 시간을 내내 네. 그 홍보의 장으로 쓰자고. 물론 제가 때마침 드라마를 하나 마침 예, 제 드라마가 방송이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며칠이죠 며칠? 4월 12일이요. 4월 12일? 예, 그게 수요일이에요. 방송사가 어디죠? ENA 채널입니다. ENA 제가 네. 또 우영우를 좀 즐겨봤었는데 그렇죠. 우영우가 했었던 네.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내가 마음이 급해. 빨리 홍보를 하고 싶어. 제목은 바로 보라 데보라입니다. 보라 데보라. 나의 가치를 높여서 덜 자랑하고 더 사랑받는 당당한 연애를 해야죠. 저 데보라만 믿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보라 데보라.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 이렇게 빼입고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저희 팔레트 워낙에 또 자주 보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팔레트 MC를 할 때는 줄곧 되게 좀 무채색, 단정하고 게스트분들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네. 저는 이렇게 빛이 안 나는 네. 스타일 주로 하거든요. 네, 오늘은 정말 대단하게 오늘은 정말 보라색 네. 모자 쓰기 힘든 거 아시죠? 네. 모자를 보라색으로 쓰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보라색으로 예쁘네요. 이렇게 저희 또 팔레트 시청자 주 시청층이 저희 팬분들인 유애나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네. 익히 아실 거예요. 저와 유인나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워낙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의심을 하시는 분들 의심 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걸 증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네. 혹시 우정 테스트라는 게임이 우정 테스트를 사실 여기 와서 네. 이제 녹화 시작하기 속성으로. 전에 잠깐 들었긴 네네. 했는데 그게 잘해야지 진짜 친한 거래요. 그걸 잘 못하면 네. 별로 안 친한 거다. 근데 해보셨어요, 아유 씨?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이 게임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사실 이게 습관으로 좀 남아있거든요. 습관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약간 이게 네. 그냥 한번 타면 네. 쭉쭉쭉 갈 수 있는데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했던 방식 되게 잘해요.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오케이.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어요. 우리의 우정을 네. 테스트하는 순간이에요. 자신 있어요, 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네. 여기서 증명이 안 되면 우린 이제 못 놀아갈 수도 있어요. 우린 이제 못 놀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못 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논다고요? 우리가 못 놀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심혈을 기울여서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우정 테스트 아이유의 날. 나 잘하고 우리 이제 못 놀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우리 줘. 이제 못 놀아. 우정 테스트 아이유의 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하나 남기고 아무튼 우리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우리 놀아도 돼 우리 놀아도 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게 더 어려울 거야 알겠어 알겠어 이거를 만약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은 우정을 테스트 받는 거야? 6번 6번 지금 쳐는 거 아니지? 1, 2, 3, 3, 2, 1이 한 번이야 그러니까 그걸 6번 해야 우리가 진짜 잘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한 번이야? 어 대박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갈게 우정 테스트 아이유의 나 1, 2, 2, 3, 3 2, 2, 1, 1, 2, 2, 2, 3, 4, 3, 2, 1, 1, 2, 2, 3, 4, 4, 4, 3, 2, 2, 1. 아, 집에 가서 딸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오리지널 우정 테스트를 잘했잖아. 10번까지 왔으니까. 충분히 테스트가 된 거니까. 5분하셨다 갈게요. 너무 힘들어. 여기서 이렇게 운동한 거 처음이지. 땀이. 진짜 숨이 찬데 저희가 그만큼. 우정을 테스트했기 네. 때문에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누구도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그쵸? 않을 예. 거예요. 자, 그럼 마음 편하게 증명의 시간을 거쳤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벌써 지금 오프닝에 목이 약간 필요해요. 네. 근데 이렇게 목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네. 유인나 씨 볼륨을 높여요 예. 하시던 시절에 네. 정말 DJ로서 진짜 날라다니던 시절 그때 제가 가끔씩 유인나 씨 라디오에 놀러가서 방송사고 수준으로 저희가 깔깔거리면서 웃어가지고 아, 예. 가르쳐 언니가 내일 끝나셨어요 옷을 사래요 저기 지금 이러시면 방송사고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네. 그 청취자분들이 뭐 라디오 게시판 콩 이런 걸로 네. 이제 의견을 보내주시는데 아니 두 분 같이 좀 웃자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방송사고 아닌가요? 아니 두 분 너무 재밌는데 조금만 방송이라는 걸 인지해주세요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저는 그거 기억나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재미가 없다 둘이 웃는 게 웃겨서 웃는다 웃음소리가 재밌다 네. 이 영상들도 막 조회수가 엄청난 거 아세요? 가끔 저는 봐요 저도 가끔 봐요 근데 조회수는 몰라요 저는. 조회수가 막 100만 넘는 것도 있고요 기본 다 몇십만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여행기 정말 조금 이제 그 업데이트 해야 될 때가 좀 온 것 같긴 해요 여행 가서 또 새로운 에피소드도 좀 만들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여행을 이제 한번 갈 때가 됐다 됐다 하는데 계속 좀 번갈아 가면서 바빴어요? 바빴고 사실 아이유 씨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저희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다 씨는 좀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도 여행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건 그런 거래요. 여행을 가자 하고 정말 가는 것. 근데 저는 여행 좋아. 하지만 가지 않잖아요. 여행을 계획하는 걸 좋아하시죠? 계획하는 거 좋아해요. 내년 언제쯤? 내년 3월쯤 거기 가면 어떨까?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좋겠다 얘기하고 막상 이제 예. 안 가고 예. 근데 가요 우리 이제 진짜 이제 진짜 가요. 저는 사실 여행을 안 좋아해요. 네, 해명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행 집 떠나는 게 전 너무 힘들어요. 맞아 맞아. 그냥 집을 떠나는 순간 네. 그때부터 에너지 소모 시작 이렇게 돼서 배터리가 하나씩 한 칸씩 네. 한 칸씩 줄어드는 게 전 너무 느껴지고 예. 그래도 인나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집 밖으로 나가면 좋아요. 충전이 되는 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집에 계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그게 사실 저희의 되게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인나 씨랑 가는 거는 항상
정말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계획해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만약에 간다면 저 이제 그런 데 가고 싶어요. 어. 자연이 정말 자연만 있는 곳. 아 문명과 좀 네. 동떨어진 네. 곳. 네. 문명을 근데 되게 또 사랑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연이 그렇게 그립고 어, 예. 스위스 이런데. 어, 예. 스위스 이런데. 어, 예. 어. 네. 이제 근데 또 네. 드라마 아, 촬영이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내년에 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치만 지금부터 계획하면 제가 계획을 탄탄하게 네. 세워두고 있을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 짜면 여행이 진짜 대단할 거야.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계획을 미리 짜놓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드라마 촬영 끝나고 정말로 이번에는 꼭 정말 여행.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 올게요. 저희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좀 새로운 코너인데요. 유인나 씨가 오신 만큼 특별하게 어, 완전 새로운 코너예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어, 네. 평행이론. 아, 평행이론. 게스트분들과 저 아이유의 평행이론을 한번 찾으면서 네. 스몰 토크를 나눠보는 아, 좋아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지 인나 씨가 얘기해주세요 라고 대본에 써있는데 뭐 전달받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 보고 읽어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아, 예, 그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나도 이게 더 편해, 사실. 그쵸? 네, 진행을 한번 네.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유의 팔레트 평행이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이유 씨와 게스트인 저 유인나의 어떤 비슷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일단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긴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문자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 정도면 뇌를 공유하는 맞아. 거 아니야? 맞아. 할 정도로 너무 생각이 같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텔레파시가 느껴질 때도 네.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근데 언니한테는 딱히 제가 티를 내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언니 꿈속에서 제가 너무 막 엉망으로 나온다든지 막 울고 막 이래서 근데 그게 거의 100% 맞아떨어졌어요. 맞아. 지금까지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아시죠? 저는 현실이 아니면 믿지 않는 뭐 타입인데 미신 이런 것도 잘 안 네. 믿고 근데 그 꿈만은 안 믿을 수가 없게끔 예를 들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힘든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저께 촬영해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 라든지 뭐 아니 내가 꿈에서 봤는데 진이가 뭐 어디 뭐 그 빨간 벽돌 옆에 뭐 이렇게 있는데 막 우는 거야 그러면 나 빨간 벽돌에서 뭐 했어 막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서 정말 그런 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워낙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어떤 걸 보고 해석을 할 때 맞아, 맞아. 비슷하게 생각하는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대본을 안 읽어보고 오셔 그 저 MC가 그러면 안 되지 MC가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씨 혹시 네네.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아세요? 뭐 어떤 게임이죠? 텔레파시 게임 텔레파시 게임 저도 한 번도 여기서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질문이 몇 개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유나가 가장 길게 통화한 시간은 하나, 정답! 둘, 셋, 몇 개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3분. 제가 통화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근데 인나 씨는 사실 통화하는 걸 편해하잖아요. 네. 아이유 씨는 저랑 좀 다른 수준으로 통화하는 네. 걸 못하죠, 잘. 저는 일단 가만히 앉아서 통화를 잘 못해요. 그냥 엄마랑 통화를 하더라도 전화가 오면 조금 불편해져요. 유일하게 통화하면서 안 불편한 거는 저희 매니저 오빠? 워낙에 뭐 일 얘기를 할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저는 심지어 인나 씨랑 통화하는 것까지도 힘들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무랑도 통화를 네. 못해요. 아무도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네. 인나 씨한테 무슨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네. 그러면 인나 씨가 어떻게 기절하죠? 받죠? 그래.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받는 건 진짜 한 번도 없고. 없었어요. 그 저희는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네. 그렇게 수다를 떠는 게 있는데 한동안은 그 초성 자음으로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뭐 안녕하세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 어제
칼국수 먹었는데 먹다 쏟아서 비었다? 이거면 이걸 그냥 봐라 너무 신기해. 답이 그 초성으로만 와요. 근데 그렇게 며칠 내내 대화를 한 적도 있고. 맞아. 그때 정말 놀랐어요. 서로에게 놀랐고. 사실 저는 인나 씨랑 노는 그 모든 과정이 단순히 진짜 뭐 스트레스 풀고 재밌어서 이 언니랑 놀면 재밌어 이래서 논다기보다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보탬이 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재밌고 공부가 돼. 네.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의 대화는 정말 치매 예방이 된다. 그런 정도 수준의. 맞아요. 게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뭐가 있어야지 저희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상품? 지금 7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3개 이상 맞힐 시 다음 팔레트에서도 보라 데보라를 깨알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난 없이? 못 나가고요?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는데 유인나 씨 오시고 싶으세요? 오고 싶고 3개 이상 맞힐 시 좋아요. 1주 제가 없는데도 홍보를 해주신다? 네. 한번 가볼까요? 아이유의 뮤즈는 하나, 둘, 셋, 코인! 넌센스가였어? 넌센스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수상소감에서 그래도 뮤즈가 실제 그거는 그때 나는 코린 베일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보다 언니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더 많아. 그건 맞아. 그렇지만 그러면 그게 뮤즈지. 그럼 오늘 정해. 뮤즈 진짜 나야? 나 그럼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하고 얘기해도 다닌다? 얘기해도 돼. 틀렸지만 충분히 같이 그래, 있었어. 오케이. 아직 남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유인나 MBTI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 유인나 MBTI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 하나 둘 셋 ESFJ 나 못 외웠어. 뭐라고요? ESFTJ 다섯 글자예요 유인나 씨는? 저는 다섯 글자예요. MBTI가 다섯 글자예요? 역시 특별해가지고. 그래도 그럼 아이유 씨가 제가 다섯 개 중에 다 들어갔으니까 포함이 됐으니까 맞아요. 맞는 걸로 이건 맞는 걸로 해줘. 왜냐면 유인나 씨가 할 때마다 MBTI가 바뀌어요. 자 아무튼 맞힌 걸로 해주시고 다음 유인나의 데뷔 이름? 있잖아. 가르쳐 줄 순 없어.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힌트는 줄 수 있죠. 있어. 내가 주도 된다고 내가 정하면 돼. 오는 길에 비둘기를 봤어요, 제가. 걔가 막 울더라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9월 9일. 2009년 9월 9일. 진짜? 2009년 9월 9일이야? 네. 맞춰서 데뷔하신 거예요? 9일에 맞춰서? 그럼요. 대박. 와, 우리 두 개 일단 맞췄고. 맞췄다. 자, 다음. 아이유의 데뷔일은?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저는 제가 선배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러시군요. 제가 인나 씨보다 1년 정도 제가 1년께 정도 선배잖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 공연을 했잖아요. 무슨 기념으로 공연을 했죠? 작년 주경기장 콘서트에 오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14주년 기념일로 했었잖아요. 며칠에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9월. 하나, 둘, 셋. 2008년 9월 10일. 이거는 조금. 몇지? 9월 18일. 이틀 다 오셔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렸던 거죠? 9월 18일. 9월 18일. 근데 이건 외우기 어렵죠, 정말. 저희 진짜. 부모님도 모르실 거예요. 난 진짜 진정한 팬이 아니야. 나는 언니를 뮤즈라고 했는데. 정말. 언니 어떻게. 미안해. 어떻게 모를 수가 내가 있어.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까먹을게. 며칠이라고요? 다시 한 번. 2008년 9월 18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다음. 아이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유인나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몇 글자예요? 한 글자. 진짜? 윤혜! 윤혜! 그거는? 유! 이거 가보시죠,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유! 아이! 나는 님을 아이라고 저장했어. 그게 되게 아이라고만 해놓으면 되게 있어 보이고 예뻐. 아이 예쁘다. 유인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유의 이름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하나. 몇 글자로 알고 있어요? 다섯 글자. 아니에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 아. 아, 몇 글자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세 글자요. 세 글자라고요? 아이유인가? 네. 아, 맞춘 건가? 난 아이유 지니라고 돼 있는 줄 알았어. 원래는 지니로 되어 있었어요. 지니로. 그 핸드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조금 비우는 작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본명으로 세 글자로 하면서 이지은 하니까 너무 차가워서 아이유라고 제가. 네. 이제 끝이야? 형편 없다. 형편 없어. 양심껏 한 주 따낸 것에 정말 만족합니다. 네. 한 주 보라데보라의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행이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평행이론이 아닌가.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유, 그럼요. 어떤 때 주로 네. 소울메이트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그 많은 것 중에 아이유 씨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요 앞에서 했던 그렇게 서로의 꿈에 나오거나 그럴 때 네. 그게 되게 이거 진짜 이거는 뭔가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끈으로 하나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요 그냥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뷔 시기도 좀 비슷하고 예능에서 뭐 만나서 어떻게 둘을 연결해 준 게 아닌데 그냥 맞아요, 쟤는 나랑 맞아요. 같은 성질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인 것 같다라는 걸 서로 좀 느꼈던 것 같아서 첫 촬영에 어떻게 또 신기하게도 나고 둘만 나고 됐어. 네. 그때 다른 출연자분들보다 갑자기 확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었죠. 네. 저는 이제 그때 10대였고 딱 나이대가 중간대 나이대였어 가지고 네. 언니들도 챙기면서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막 진짜 해야 될 게 많았는데 이 언니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심지어 촬영 없는 날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좋았고 근데 저 언니는 왜 나랑 놀아주지?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구나. 그때 저는 왜 이렇게 나한테 놀자고 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놀자고 하지? 아이유 씨가 아시겠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멜빵 바지를 맞아요. 주로 입던 정말 네. 어린 아이였는데 저한테 놀자고 해서 제가 코엑스를 진짜 갔죠, 저희가. 예, 코엑스 찜닭을 먹었어요. 코엑스 갔는데 누가 말 걸어서 막 연락처 물어봤잖아. 아이유 씨한테 진짜 웃긴 일이 하나 있었죠. 네. 저는 유인나 씨가 가장 잘 아시겠지만 누구한테도 놀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천 번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봐요. 인생에서 너무 이해돼. 인생에서 누군가한테는 놀아달라고 해야 되는 게 요만큼을 다 놀아달라고 해야 그 인생이 끝나는 건 거지. 아, 분산을 안 시켰구나. 네, 한 명한테만. 난 한 놈만 패. 그래서 저는 한 명한테만 냅다 놀아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생은 아무튼 네. 임나 씨한테만 제가 좋아요. 하나 봐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대본에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셨다면 써 있어요. 서운한 거요? 네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 대해서 네. 제가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러 번 생각해봤어요. 너무 놀랍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어쩌면 내가 서운함을 잘 못 느끼는 착한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도 한때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아이유 씨가 정말 섭섭하게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제 8살 조카한테도 섭섭함을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연하한테도. 네, 연하 연준이도 조금 저한테 그렇게 하면 그럼 나도 너랑 말 안 해. 이래요. 근데 정말 아이유 씨는 주변에 섭섭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쵸? 저는 좀 섭섭하다, 뭐랄까, 조금 약간 제가 무뚝뚝한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후천적으로 많이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근데 네. 확실한 거는 네. 임나 씨 한정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면 임나 씨는 되게 진짜 많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인나 씨만큼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네. 항상 약간 좀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채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지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최대한 안 그러겠다. 후천적인 노력으로 그 섭섭함이 생길 수 있는 틈까지 다 메워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확실하게 또 그렇게 결심을 스스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정말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섭섭한 게 없어요. 아이와 씨한테. 그럼 난 이제 얘기해도 돼? 그럼 난 이제 얘기해도 될까? 그러면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아이와 씨가 저한테 섭섭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그것만. 없는지만 저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아유 씨는 섭섭함을 잘 안 느끼는 타입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네, 맞아요. 누가 섭섭하게 해도 또 뭐 잘 이렇게 섭섭해 안 하잖아요. 잘 안 섭섭한데 그게 또 유인나 씨 한정도 그런 게 있는 게 멋한 짓을 해도 네. 유인나 씨가 멋한 짓을 해도 미워 보이지 않는 어떤 본인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하다못해 약속 시간을 좀 늦게 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면 늦냐 이렇게라도 한마디라도 할 거를 인나 씨는 실제로 무릎으로 기어오신다든지 예? 뭔가 섭섭한 것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유발을 했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아, 네. 그걸 반드시 만회를 하는 아, 네, 그런 되게 탁월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냥 단지 사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잘못을 이만큼 일만큼을 미안한 일을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것에 대해서 한 3, 4, 5 정도의 사과를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섭섭함이 좀 들어올 틈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조금 좀 긴장하셨어요. 지금 진이가 없으면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 많을 수도 생각도 있는데. 했는데 진짜 없어요. 네, 다행이에요. 진짜 없고 그게 저희가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많죠. 너무 다른 부분이 너무 심하게 달라버려가지고 네. 너무 웃겨요. 서로 뭔지 아시죠? 네 알아요. 태생적으로 서로가 재밌게끔 태어난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짜.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근데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음악 프로예요. 아 예 예. 예. 아, 예. 이쯤에서 노래를 네.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럴까요? 네네. 네. 제가 준비한 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보보경심녀라는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저는 산속에서 촬영하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도 너무 오래 못 보고 그럴 때 제가 유인나 씨를 생각하면서 어떤 러브레터? 네. 약간 좀 그런 연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곡을 쓴 곡이 있는데 제목이 뭐죠? No. 네, 너. 그걸 또 영어로 하면 뭘까요? 그 제목을. You. 네, You. You는 뭘까요? 너. 아 무슨 아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 아마 유인나의 유일 확률이 크겠죠. 아. 유인나의 유. 여러모로 유인나 씨의 상징성이 많이 담긴 노래인데요. 네. 첫 곡으로 너라는 곡을 당사자 앞에서 한번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일부러 그
떨어진 곳에서 끝없이 흐느는 누구를 알까. 별 하나 없는 새까만 밤 나는 너를 유인나 너를 떠올린다. 항상 이렇게 심쿵 포인트를 맞아요 맞아요 오늘 준비했죠. 이거 하려고 리허설에서도 계속 안 하다가 네. 딱 본방에서 한번 딱 하려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참 그러니까 아유 씨는 아마 그게 좀 안타까워요. 평생 모를 감정인 것 같아요. 평생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주고 제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행복해요. 제가 그 부분 가사를 쓸 때도 언어 유희처럼 네. 거기가 가사 원래 유일한 너를 근데 이게 유인나랑 유일한이랑 그게 모음이랑 자음이 이제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 생각하고 안 했던 생각이에요. 왜냐면 뭐 제가 이 노래를 막 무대 위에서 부를 기회도 그쵸. 많이 없었고 라이브 클립도 없고 한데 오늘 그 당사자 앞에서 제가 그때 막 작사를 하던 그 순간 떠올렸던 그 생각을 유인나로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를 기회가 평생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팔레트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이벤트를 소소하게 해봤습니다. 근데 안 오시네요? 제가 사실 아이유가 제 눈물 버튼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의외로 저 잘 안 우는 거 아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아이유 저 의외로 잘 안 울어요. 무슨 말 하는 거? 아까 아니 아이유에 비해서 말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인나 씨가 정말 원래 잘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비해서도 잘 내가 잘 운다. 내가 잘 우는구나. 원래 평균적으로도 엄청 잘 울긴 하세요. 근데 그게 맞나. 약간 또 저랑 관련된 부분이면 거의 너무 높은 타율로 항상 잘 울기 때문에 네. 근데 저를 제외하고 또 원래 잘 울긴 잘 울어요. 그래요? 오늘 그걸 하나 알아가긴 했는데 근데 그 너라는 노래는 제가 아마 영원히 이렇게 제 가슴에 안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아이유 씨가 오래오래 가수할 거니까 언젠가 또 하나 더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또 너 투 같은 노래를 네. 한번 또 여러분 비주얼 담당! 비주얼 담당! 괜찮아요 목소리? 가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